11월 15일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3당 보좌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회 보좌직원 면증 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 명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2중 3중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와 같은 면직 예고 제도를 도입해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실제 면직 처리되는 보좌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면직된 보좌진은 10월 말 기준으로 1,524명입니다. 18대 국회에는 1,154명, 19대 국회로는 1,34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아직 반년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